대구광역시 동구를 대표하는 다섯 가지 음식 대구 동구 오미를 아시나요? 대프리카라 불릴 정도로 여름철 대구의 폭염은 유명한데요. 아무리 폭염이라도 대구에서 여름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013년부터 대구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치맥 페스티벌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한여름 밤 시원한 맥주와 치킨은 그야말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환상적인 콜라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유명 치킨 체인점들의 본고장인 대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닭 요리가 있는데요. 바로 동구의 평화시장 닭똥집 요리입니다.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은 대구의 대표적인 먹자 골목으로 안지랑 시장 곱창 골목만큼이나 대구에선 유명한 곳입니다. 2015년에는 한국관광공사 지정 음식 테마 거리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합니다. 닭똥집은 본래 닭모래 주머니입니다. 닭이 모래 주머니 근육을 움직여 먹이를 소화시키다 보니 그 운동량 덕분에 쫀득한 식감을 자랑하죠. 특히 튀김 요리는 맛도 고소하고 담백해 여성들이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맛있는 닭똥집 요리는 누가 생각해낸 것일까요? 72년도에 처음에 생겼었거든요, 이 골목이.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만들었다 하더라고, 처음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싸니까, 가격이 싸니까 이제 젊은 사람 측으로 이래 내가 유명해졌다고 생각해요. 현재는 28곳의 닭똥집 전문업소들이 모여 골목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닭똥집에 튀김옷을 입혀 150도 이상의 기름에 3분 정도 튀겨냅니다. 이것이 바로 후라이드 똥집입니다. 여기에 마늘, 물엿, 고춧가루, 간장, 후추 등 양념을 넣고 버무리면 양념 똥집이 됩니다. 이 밖에 튀김옷을 입히지 않고 튀긴 누드 똥집, 튀긴 후 간장 소스를 이용한 간장 똥집, 골뱅이 무침처럼 각종 야채와 양념에 묻혀내는 야채 똥집 등 다양한 메뉴로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특히 매년 7월에 열리는 치맥 페스티벌에는 이 골목이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여러 치킨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으며 대구 동구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음식이 되었기에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은 늦은 밤까지 언제나 환한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닭똥집도 유명하지만 동구에서 그냥 지나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반야월 연근입니다. 대구 동구의 다섯 가지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연근. 전국 연근의 40%가 여기서 납니다. 뿌리 식품이어서 땅 속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이 무농약 농산물. 그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영양식이죠. 대구 동구 반야월 연근은 지혈작용에 효험이 있고 따뜻한 기운 덕분에 피로회복 및 숙취해소 효능이 있어 차로 우려내어 마시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연근차는 9번 쪄서 말린 연근으로 만드는데 여러 번 우려내도 구수한 맛이 유지되어 건강차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연근의 우수한 약효에 비해 연요리 전문점은 아직 드문 편이어서 반야월 연근사랑협동조합은 입소문을 타고 찾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연근 비빔밥, 연근 수제비를 비롯해 연근죽, 연잎밥, 연근수육, 연근전, 연잎국수 등을 맛볼 수 있으며 연근 피클 및 연잎가루 역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연근의 효능은 혈액순환에도 물론 좋지만 뮤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 성분을 위를 보호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숙취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 청정수와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하는 팔공산 미나리입니다. 줄기가 굵고 꽉 차 있기로 유명하죠. 질감이 연하고 은은한 향과 마디를 씹으면 단맛이 나 봄을 대표하는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미나리 줄기와 잎을 삼겹살에 돌돌 말아 이렇게 함께 먹으면 미나리의 아삭한 맛에 쫄깃한 삼겹살이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동구의 오리 요리입니다. 오리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고 알칼리성 식품으로 오리 고기에 포함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은 고혈압과 비만 등과 같은 성인병에 좋은 웰빙 음식이죠. 팔공산 아래에는 오리를 이용한 유명한 음식점들이 즐비합니다. 특히 동구 팔공산 일대에는 먹거리촌이 많습니다. 갓바위 입구, 동화사 초입, 파계사 입구, 그리고 파계사로 올라가기 전 자연염색 박물관 근처에 형성된 서촌 먹거리촌이 유명합니다. 갓바위 등으로 대표되는 팔공산은 아무래도 동구를 대표하는 맛의 원천인가 봅니다. 팔공산에서 채취한 각종 산채로 만든 산채 정식과 산채 비빔밥은 자연이 느껴지는 독특한 맛과 신선한 향으로 등산객들의 발길을 잡아끌곤 합니다. 대표적인 지역 문화시설 중 하나인 동화사 일대에 조성된 향토음식 먹거리 타운을 중심으로 산채 요리 전문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흔히 대구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10가지를 꼽으라면 대구 육개장, 막창구이, 뭉티기, 동인동 찜갈비, 논매기 매운탕, 보고불고기, 누른국수, 무침회, 야끼우동, 납작만두를 꼽습니다. 이 대구 신미 중 대구 동구가 원조인 음식이 바로 반야월 막창입니다. 막창구이는 소의 네 번째 위인 홍창을 불에 구워서 만듭니다. 과일 숙성 방식, 참술 초벌구이, 반야월 막창만의 노하우입니다. 또 대구 동구의 막창 특징은 된장 소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된장에 갖은 양념을 넣은 소스는 쉽게 흉내내기 힘듭니다. 된장 소스에 마늘과 쪽파를 곁들여 한입 넣으면 지금은 흔한 음식이지만 한동안 막창은 대구권에서만 먹던 특수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세련된 매장과 고급화된 서비스, 변함없는 맛이 갖추어지면서 매력을 느낀 여성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외식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 막창 하면은 조금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직접 와서 맛을 보시면은 정말 이게 그 소고기보다 더 맛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한번 꼭 오십시오. 이외에도 동구에는 국수가 유명한데요. 무뚝뚝하고도 속 깊은 맛이 대구 사람들과 비슷하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국수 공장 풍국면이 대구에 위치하고 있어 칼국수 등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동네마다 다양하고 맛있는 먹거리가 풍부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는 이 같은 맛집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이 서비스는 동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위치 제공 및 예약을 가능하게 해 유용한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